안녕하십니까. 핏본의 이상원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 일자목, 거북목을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 건강에 비상이 걸리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잘못된 자세가 굳어진 상황이요.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북목 증후군 초기에는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으로 목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과 중에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을 이완시키도록 하고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 보지 거북목에 좋은 목 스트레칭법을 따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를 펴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바르게 서줍니다. 두 번째, 호흡은 깊게 들이마셔 흉곽을 확장시켜주며 깍지 낀 양손을 뒤통수에 대고 손은 앞으로 밀어줍니다. 세 번째, 반대로 머리는 뒤로 밀어줍니다. 네 번째, 20초 이상 유지해줍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턱이 들리지 않게끔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어야 합니다. 거북목이 심해질 경우 목디스크 및 목 관련 질환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목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거북목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평소 어깨를 펴고 목을 바로 세우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항상 꼿꼿하고 유연한 목을 위해 하루 3분만 스트레칭에 투자하십시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핏분 영상은 핏분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